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계좌를 또 부스팅해 주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 혹시 2차까지 맞으셨을 거고. 네, 저 금요일 날 3차 맞습니다. 이번 주? 예, 예약해 놨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아니, 2차를 언제 맞으세요? 2차 맞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유, 부장님 빠르시네. 네. 빨라. 뭐 미리 뭐 걱정해서 미리 맞을 필요도 없고 또 안 맞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네. 차례되면은 맞겠습니다. 때 되면 그냥 맞는 거. 아, 2차 때 별 문제 없었나 봐요. 그냥 주사 맞았을 때 근육통 정도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렇게 가볍게 저는 아주 거의 이제 힘들었어요. 사경을 헤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여 잡으면서 방송한 거 모르세요? 이렇게? 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어제 시장 정리해 보면서 또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나스닥은 1.3% 하락했고 다우가 0.59%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06%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것은 빅테크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약 4% 정도 하락한 것이 이제 엇갈린 흐름을 좀 부추웠습니다. 어제 가장 큰 특징은 유가도 한 77달러까지 올랐고요. 달러너스가 96포인트 레벨 그리고 원화가 1,197원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5%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빅테크 쪽에 매물이 좀 나왔고요.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59%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0.62% 상승을 했고요. 네. 포드가 11% 상승했고 GM이 7% 상승했습니다. 11% 올랐어요? 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급상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드의 그 트럭 전기차 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럭. 예. 그거 이제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정프로가 F150 그러는데 우리 박 부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 네. 우리 세대는 그 F150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해요. 그냥 포드야. 예. 그죠? 아. 예. 그죠? 모르시죠? 저도 모르거든. 아, 그러면 한번 살짝 저를 쳐다보세요. 그럼 포드 그 설명... 픽업 있잖아, 그거. 예. 뒤에 포드라고 써 있는 예, 그게 쓴 거. 예. 대표적이네. F150.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제 자동차 쪽의 메이커들이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은 물론 이제 반도체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실은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의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것이 네. 이제 반영을 상당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에도 왜 정프로님이 맨날 얘기했듯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대항마로 계속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네.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완성차 메이커들이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PMI가 나왔는데요. 58.7로 나왔는데 컨센이 60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래로 나왔고요. 중국이 50.9였는데 중국은 반대로 50 아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50.9로 나와서 좀 다행스럽게 끝났다. 그 정도로 시장이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02% 올라서 2,989포인트, 코스닥 0.59% 하락해서 1,03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개인들이 사고 있고 국내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2,300억 매도, 사모펀드가 1,200억 매도, 투신이 748억 정도 순매도 나왔는데 제가 왜 특징적이라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어제 이거 오스턴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루머들이 여의도에 돌았어요. 그 오스턴 임플란트를 예. 오스턴 네. 그게 정지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거래되면은 이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사전적으로 뭐 다른 것을 좀 판다. 아, 다른 거. 그렇죠. 오스턴은 못 파니까. 예,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어저께 좀 돌았어요. 그래서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틀간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틀 동안에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수급도 비슷하고요. 아침에 외국인 매수로 상승해서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요. 그 중간에 금융투자 매도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또 하락 반전을 해요. 코스닥은 그 사이에 또 반등을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원화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대요. 1200원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침에 상승했다가 후장에 좀 밀려서 마지막에 약간 반등하고 이런 흐름이 이틀간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네. 작년 연중으로 봐서도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도가 있다가 아니죠. 또 강력한 매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수급을 봤던 삼성전자 수급을 봤더니요. 12월 이후에 한 이틀인가 3일 빼고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천억 이상 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던 게 굉장히 특징인데 이것이 만약에 수급이 바뀌면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우리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로봇주들은 여전히 요즘에 계속 강세이고요. 로봇. 그리고 시멘트 가격 18% 인상 얘기들이 어저께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주, 리모델링주, 철강주들이 동반해서 이제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건설 쪽에 좀 기대가 커진 모양이군요. 일단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제 시멘트 관련 종목이나 리모델링 관련 종목이 올랐는데 왜 올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료주 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은 올해 이익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겠죠. 시멘트 가격이 오른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멘트 주식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맞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주, 건설주, 철강주 이런 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섹터가 같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오랜만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달랜드스하고 원화 달러 대비 원화가 아주 특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죠. 제가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먼저 보시면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1.65%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3월 고점이 1.76%였어요. 바짝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인덱스는 작년 11월에 96.94포인트였는데 지금 96.29포인트에 왔습니다. 저희 96.94가 전 고점입니까? 작년 1년의 고점입니다. 1년의 고점이고요. 그리고 원화가 달러 대비 원화가 작년 10월에 1,200원 한번 살짝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1,197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어땠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갔던 그 시기에 우리 코스피는요. 월중 2.7%까지 변동성을 주었다가 종가는 1.6%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원화가 1,200원까지 가는 그 10월에는 월중 5.4%까지 하락했다가 3.2%로 약간 반등했고요. 네. 이때 처음으로 고점 찍고 내려가면서 3,000포인트를 하향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달러인덱스가 96.94포인트까지 가면서 원화가 올라가는 원화 약세 구간에서 11월에 월중 4.9% 하락을 했고 종가로는 4.4% 하락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2,900포인트를 하향하면서 저점 2,82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지표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약세의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변동성 심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는 숫자가 어디냐 이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국채 수익률은 2%. 달러인덱스는 100포인트 레벨, 원화는 1,200원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국채 수익률이 그렇다면 2% 위에서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구간이 언제였냐? 하여튼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2019년도에 급락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100포인트를 돌파했던 것이 언제냐? 2016년도였고요. 2017년도에 급락했습니다. 원화가 1,200원 돌파는 언제 했냐면 2016년도에 했고 2017년도에 급락했습니다. 예, 원화를 얘기하고 달러인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1296원을 갔는데 이건 이벤트에 의해서 간 거고요.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원화가 1200원은 2016년, 달러는 2016년도에 100포인트 돌파, 그리고 국제 수익률 2% 이상은 18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8년도에 고점을 찍고 2019년도에 급락하고 달러는도 2017년도에 급락하고 그리고 원화도 2017년도에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의 흐름을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에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건 이제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2011년도 작년에 고점이었던 데가 3월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3월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원화를 보시면요. 원화는 2020년도에 있었던 요거 팬데믹이고요. 요 팬데믹 상황이고 그 이후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원화가 12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언제쯤에 있었냐면 요 팬데믹 이거 빼고 나서는요. 요거 빼면은 그 전에 언제 있었냐면 사실은 1200원을 제가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 정도 선이거든요. 요게 언제냐면은 이제 2019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020년 있다가 급락을 하고 또 그 전에도 보면은 쭉 2016년, 17년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가파르게 여기 보면 1200원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가파르게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달러 인덱스도 2016년도에 100포인트 레벨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2016년도에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급하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왜 요 그때 우리 시장 랠리였죠. 예, 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에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화 환율과 지수 움직임 여계 방향으로 정비례합니다. 이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의미 있는 가격권을 돌파하는 순간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시장은 급격하게 추세 전환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달러가 표현이냐? 의미 있는 가격권을 돌파한 이후에 예.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고요? 즉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요 표시도 여러분들도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노란색 표시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돌파 2016년도 했어요. 2016년도 했는데 그때 안 좋았거든요 시장이. 그렇죠. 2017년도에 급락할 때 우리 시장이 2017년도에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죠. 대세 상승을 하면서 네. 달러 인덱스가 급락할 무렵에. 예, 급락할 무렵에요. 네. 맞아요. 원화가 1,200원 돌파를 16년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원화도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시장이 좋았다라는 좋았죠. 거예요. 좋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어떤 변동성을 주는 그런 구간에서 이 지표들이 의미 있는 지표에 가는 다가가는 순간에는 시장이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고요. 이것이 계속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급락을 했더라. 네. 그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달러도 100포인트 근처에 와 있고 원화도 1200원 근처에 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역속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일시적으로 하락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조심할 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변동성을 앞으로 닥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가늠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환율 1200원 부근에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환율 1200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환율이 1200원 위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볼 때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1200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근처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외국 매수세들은 네. 환율이 이제 거의 고점에 왔다 이렇게 네. 보는 매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은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 또 주가지수에서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도, 그때부터 매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상당히 추세를 보면서 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환율 시장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지금 1200원 돌파하고 얼마까지 갈지 또 여기가 고점일지 달란트스가 덜 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뭐 또 고점을 찍고 내려올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은 달란트스는 이제 금리 인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올라갈 거고 그러다가 이후에 점차로 안정화돼서 달란트스 떨어지고 원화도 올해 연말에 되면은 뭐 1130원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다. 올해 보고서도 여러분 읽어 보시면 대부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요.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투자를 하고 있고 당장 이번 1분기에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우리가 거래하기는 좀 어려운 기간이 그렇죠.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환율 1200원 근처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1200원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사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고점을 판단을 하고 시장은 안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200원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원화가 1200원 위에서 돌파하고 달러에서도 100포인트 근처에 가면서 2016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의 관점에서거나 지수의 플레이를 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면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 지표들이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근처까지 많이 올라온 거는 오랜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일봉으로 이렇게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달러 인덱스고요.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화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양봉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원화는 좀 박스권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박스권이 있었다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1200원 위로 올라서면은 우리 시장은 아랫방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이 지표가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지금 수업 설명을 여러분들 쭉 들으셨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자, 저도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판단이 든다면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아, 지수 플레이는 안 되겠구나. 역시 그냥 종목으로만 가야겠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종목으로 간다면 어디로 갈까? 그렇다면은 여전히 지금 저점으로부터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자율주행과 연관된 자동차 쪽에서 좀 안전적인 데서 좀 그러니까 확실한 이익이 나는 데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럼 난 요거를 언제 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서서히 있긴 한데 언제쯤 매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전에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번 달 말서부터 2월 때 되면은 실적 발표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실적 발표 이번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 낮으면 시장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4분기에는 어닝 미스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경험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1월은 연초 효과도 있고 해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네. 물론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 정도 1월 말이나 그리고 네. 2월 되면은 시장을 한번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예상입니다. 자, 본인의 시나리오일 거고요. 네. 거기에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거래를 하죠. 그냥 예상하면서 투자를 그냥 막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저의 개인적인 예상을 좀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1200원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냐 아니면 좀 빼고 있냐? 요거 네. 지금 일단 들어오는 거죠. 네, 지금 중요하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거는 좋은 사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그거 쪽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네.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뉴스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KCC가 25%로 올랐어요. 어제 25% 올랐는데요. 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올해 최대 실적 전망한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올해 영업이익을 6,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7천억불에 안 된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분 안 된. KCC가 예,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PR이 얼마예요, 저게? 주가는 엄청 떨어졌다가 이제 아래서 내려간 거예요. PR 네 배.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신 김에 그냥 한번 볼까요? 차트가 지금 제가 미리 안 떼어놔가지고요. 네. 와, 저렇게 급락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거 지금 교보증권이고요. 아니죠. 교보증권이 교보증권이구만. 아. 교보증권. 요즘에 증권주들이 많이 왜 저래요? 아니요. 증권주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배당락된 건가? 증권주들이 배당도 있지만요. 네. 작년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니, KCC를 네. 얘기하면 슬쩍 교보증권을 보여주시는데. 아니 왜냐 디폴트로 교보증권을 우리 회사 거니까 들어가 아니,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저 이게 KCC의 차트입니다. 야 KCC. 저 높을 때가 언제예요, 저게? 지금 이게 9월에 한번 있었고요. 아, 작년 9월에. 네, 작년 9월에 있었고요. 와, 그리고 9월부터 어제, 저기까지 반토막 난 거예요, 거의?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저런 회사가 왜 반토막이 나죠? 그냥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이쪽에 경기 관련주들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급등을 좀 한 상황이 됐는데 제가 요거를 따로 뽑아서 이 종목을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따로 뽑아서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시장이 수익률에 목마라 있다는 걸 많이 느껴져요. 네. 이런 보고서가 나오거나 많이 빠져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그만 네.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그냥 급격히 그냥 급등해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목마라 있다. 그래서 네. 뭔가 수익률을 찾아서 많이 찾아다니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네. 그렇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어제 좀 전에 미국 시장에 포드나 GM이 급등을 한 것이 전기차 향이 사실 재료가 됐다 이런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KCC의 보고서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요. KCC에서 실리콘 만들잖아요. 네. 이 실리콘이 전기차 2차 전지의 배터리와 그리고 전기차 부품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다. 차량 경량화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 근데 그게 뭐 네. 9월 달에 몰랐나요? 알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아, 9월 달에 됐지 실리콘. 예, 알았던 거죠. 참 주식은. 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 많이 못 오르잖아요. 현대기아차도 자꾸 이렇게 뭐가 뭐 계속해서 전기차 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IR이 좀 자주 나오고 전망에 대해서 시장에 자꾸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KCC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향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좀 가져왔고요. 2021년 이제 온기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해 있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사상 최고 매출이 될 것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출이 278조, 영업이익 52조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LG전자는 매출 74조, 영업이익 4조를 예상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또 어떤 면에 그러냐면요. 4분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빼고 삼성전자 반도체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현물 D램 가격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4분기에 네. 12월 달쯤에. 그러다 보니까 4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자료들이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매출이 그냥 좋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자료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사는 것인지 아니면 연초에 외국인들이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네. 다시 담아서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연속해서 IT 쪽 그리고 반도체에 있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뭐 뉴스 말씀 저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멘트 업계에서 2월부터 가격 인상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소외로부터 반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 이제 이게 제 옆에 가로치고 빈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만 또 매매하는 쪽 집단들이 있는데 소위 모두 다 털리고 아무도 없고 관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이 아래로부터 올라갈 때 아주 짧은 시간에 한 20에서 30%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빠지죠. 예, 그리고 다시 빠집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짚으셨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나서 또 매도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가 봤는데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사람들은 빠져나온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주가는 내려옵니다. 모릅니다, 근데. 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건 참고로 네.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과 건자재 업종들이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고 좀 연속해서 좀 움직이다가 그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빈집이라고 하면서 소외 종목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수급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고서가 막 나오면서 앞으로 좋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9월에 몰랐나요? 계속 빠지는 동안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르면 거기다 갔다가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네.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급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로봇 털러 들어갔다 문 잠겨서 못 나온 케이스도 나와요. 밖에서 잠궈버린다. 대기업의 로봇 산업 진출 얘기 계속 나오면서 계속해서 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율주행 등 미래차 이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 증권가에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애플이 애플카 출시하면 시총 4조 달러 돌파한다. 그래서 보셨어요? 3조도 갔는데 뭐 4조 뭐 못 가겠어요. 그런 뭐 얘기도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예측의 영역이. CNBC 뉴스에 이게 좀 있었는데요. AR, VR 헤드셋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새록새록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애플카가 언제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투자사에는 사실은요. 실제로 그게 나오느냐 보다도 시장에서 이런 언급이 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돈들이 어느 쪽으로 더 흘려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자율주행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AI와 로봇 관련주들에서 관심을 계속 볼 필요가 그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년 전에 애플카 소동이 있었죠. 딱 요맘때. 그렇습니다. 현대차. 아 그러네요. 예, 딱 요맘때 요맘때. 예, 예. 아, 뭐 또 북한은 또 뭐 또 쐈네. 네? 북한 미사일 발사. 미사일이야 뭐 발사체야. 아. 서해 뭐. 어? 속보 나왔습니까? 네. 잠잠하다 했어.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별로 약발도 없어요, 지금. 아, 그건 이제 확인되는 대로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로 미상 비행체를 발사했다. 비행체는 뭐예요? 뭐야? 네, 발사체. 조기비행이 있나? 하지 마소. 쓸데없는 짓. 누가 내리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은. 아, 김정은. 아,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아, 그쵸. 한참 동생이죠. 그다음에 그 존대해준 거야. 마소. 이 정도 합시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이 정도 예. 마무리하고요. 아, 우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네, 김경일 교수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